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s video is about how Sonu behaves like a blogger. Let's go!옆에는 재영이 있는데요. 그럼 저희는 학교에 도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짝 브이로그 사진은 졸업사진 포즈는 어떻게 했나요? 그날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우와, 여기서 댄스를 쓰네요? 우와, 완전 신기해.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엔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디어 향수를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 저만의 향수를 만들고 많이 뿌리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바다 향이 되게 궁금한데? 저희 공방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향이에요. 왠지. 어떻게 딱? 네. 반복이. 얘는 뭔가 그 꽃밭 뭔가. 예. 너무 좋아. 봤을 때 딱 들어오는 그런. 맞아요. 버가못이랑 만다린이랑 유자랑 시트론 프루트랑 카시스 일단 이렇게 좀 제가 좋아할 것 같은 향들 이렇게 모아봤는데 지금 저희 마린이랑. 기록을 돌파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박수. 15개입니다 15개?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이런 힐링이 어딨어. 전 그러면 공원에서 먹겠습니다. 향수도 되게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여가지고 한번 오늘 진짜 다양한 좋은 경험 해봤던 것 같고
요거트도 제가 막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되게 맛있는 맛집이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먹방을 그동안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딱 다양한 맛집들을 오게 되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가 매운 걸로 엄청 엄청 유명한 그 짬뽕집이거든요. 드디어 이곳에 왔는데요. 긴장되는데? 어떡하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그런 왔다 갔다 하는 표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가 하나만 쓰고 가겠습니다. 좋아 좋아. 짜잔. 와 좋다. 짜잔. 매운 거. 아 감사합니다. 오이 상남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맛있긴 한데 뭔가 얘는 이제 먹겠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근데 막 요즘 그렇게 막 멜톤도 아닌데. 짜잔, 제가 바로 젤라또 집에 바로 왔는데요. 우와 맛보기 진짜 신기하다.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너무 귀엽다. 시장 진짜 오랜만이에요. 시장 진짜 오랜만. 먹을 거를 정말 다 사볼게요. 그러면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안녕. 안녕.